고기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유광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경기도 군포 당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쪽 당동 동네에 삼겹살집인데 굉장히 또 특색 있는 그런 식당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참고하고 지금 방문하는 건데 된장을 활용해가지고 된장 숙성을 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안쪽으로 직접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이 식당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랜만에 식당 리뷰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요. 경기도 군포시 당동에 위치한 된장박이 삼겹살 조쿠만이라는 식당입니다. 매장 간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된장 숙성 삼겹살 단일 메뉴만을 판매하고 동네 상권에 위치한 소규모 고깃집입니다. 동네 상권인 만큼 단골 손님도 많고 입소문으로 안양 지역 손님들도 방문한다고 들었는데요. 과연 이 식당은 어떤 장점들과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군포역에서 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고요. 여기 이제 동네에 이렇게 상권에 골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부는 옛스러운 세월이 느껴지는 분위기에 깡통 테이블로 구성된 테이블과 안쪽으로 들어가면 좌식 테이블이 있었고요. 전체 테이블은 11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매장 곳곳을 살펴보니까 사장님께서 해병대 출신에 자부심이 있으신 걸 알 수 있네요. 필승. 이제 메뉴판 보시면은 생 삼겹살밖에 없습니다. 100g당 7,000원이고 공깃밥 1,000원이고 후식 마지막 냉면 5,000원짜리 하나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메뉴가 딱 단품 메뉴. 뭐 맛집의 정석이죠. 어떻게 보면은 삼겹살만 딱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마론도 쑥 쓴다고 계획을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네. 바꿀 수가 없어요. 가격에 안 맞아도 억지로 쓰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러시면 여기 운영하신 지 지금 한 몇 년 차 정도 되셨어요? 한 15년 이상 되신 것 같은데. 예, 16년 차 됐어요. 16년 차요? 와 되게 오래됐어요. 이야 진짜 좋다. 여러분 수층 보셨지만은 강원도 횡성 소재의 백탄을 사용하시고요. 그다음 불판은 원형 코팅 팬입니다. 된장 소에다가 굳어서 수층을 시켜서 꺼내가지고 썰어 주는 겁니다. 아 그럼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수층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참고성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 고기도 2인분 주문했습니다. 고기는 보시면은 된장 생 삼겹이라 그래가지고 초창기서부터 된장에다가 숙성을 하셨다고 하네요. 네, 아주 맛있어 보이고 참고성도 이렇게 다 맛있게 있는데 기본 뭐 무생채도 있고 깻잎절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김치 국내산이에요. 직접 담그신 것 같은데 아주 그냥 빨간 게 맛있어 보입니다. 기본 양파 와사비 소스. 쌈장도 좀 만드신 것 같아. 일반 쌈장은 아닌 것 같아.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구성은 딱 필요한 것들만 있어요. 고기 보시면은 된장에다가 절여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향기 한번 맛볼게요. 고기에 잡내 같은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고소한 향기 같은 게 이렇게 달콤한 향기 같은 게 올라옵니다. 굉장히 찰기가 있고 보시면은 수분기도 참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고기가 아주 그냥 쫀득쫀득해 보여요.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한번 바로 구워볼게요. 바로 올리면 네. 네. 이게 된장에 절여져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 자주 뒤집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로 이제 고기가 처음에 올리면은 고기가 말리잖아요. 커팅되어 있어서. 근데 바로 뒤집어주면은 양쪽 면이 이제 익으면서 고기가 말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제 숯이 보이는 그런 전체 면이 보이는 그릴은 아니라서 숯향이 그냥 은은하게 조금만 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코팅팬이다 보니까 이제 겉면 굉장히 크리스피하게 익겠죠. 또 보면은 고기가 굉장히 빨리 익어요. 어떻게 보면 된장 양념이 조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타지 않게 자주 뒤집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아시죠? 어차피 굽다 보면은 결국 마이야르는 생긴다는 거. 마늘도 꼭다리 다 따놓으셨네. 여기 아, 이렇게 또 마늘도 살짝 구워주고. 맛있겠다. 자 여러분 이제 김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김치가 아주 새빨간 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자 김치 이런 느낌. 오, 야 일단 우선은 신김치 합격. 이거 구워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고요. 숙성이 딱 잘 돼가지고 시큼시큼한 게 삼겹살하고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김치는 너무 맛있네요. 자 고기 타기 전에 한번 뒤집어줘야 돼요. 이쯤 되면은 살짝 이제 요 홈 쪽으로 고기를 보내줘야 돼요. 수창이 안 날 것 같은데 수창이 나 그래도.
삼겹살 기름을 톡톡 쳐주세요. 기름이 나오면서 마늘이 아주 맛있게 익겠죠. 얇은 거 한번 다 익은 거 같은데 요거 한번 먹어보시죠. 겉에 노릇노릇하게 아주 맛있게 익습니다. 향기는 약간 갈비 양념 향기 같은 것도 나고 약간 구수한 향기. 오. 와. 일단 우선은 예전에 저 유저용 만들었을 때 그런 맛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고기 자체에 구수한 맛이 배어 있고 된장에다가 숙성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된장 향은 아니고요. 약간 갈비 양념 같은 그런 살짝 은은한 그런 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간도 살짝 배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짜지도 않고 소금을 찍어 먹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맛있어요. 딱 좋은데요, 간이? 자, 다음은 요 소금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기본 같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네네, 감사합니다. 된장찌개라고 봐야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소금 살짝 찍어서 먹어볼게요. 향기가 너무 좋다. 너무 부드러워.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게 마치 양념이 돼 있는 맛인데 이게 된장 맛이 아니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사장님께서 또 숙성을 하실 때 어떤 된장을 사용하시는 몰라도 된장을 좀 양념을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고기 주문하면은 기본 서비스로 나오는 된장찌개예요. 야, 버섯도 들어가 있고 두부도 들어가 있고요, 깻잎도 들어가 있고요, 감자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야, 서비스치고는 아주 그냥 정감각에 나왔습니다. 국물 한번 살짝 먹어볼게요. 와, 된장찌개 진짜 맛있다. 약간 고춧가루 살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얼큰하면서도 시원합니다. 아주. 약간 생선 같은 것도 들어있는 것 같다. 약간 북어 같은 것도 넣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먹었을 때 시원한 맛이 왜 있나 했더니 된장에 북어가 들어가네요. 일반 된장찌개하고는 확실히 차별화가 있습니다, 맛이. 이거 쌈장도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 삼겹살이 너무 부드러워. 식감은 일반 그냥 삼겹살 식감인데 그 된장 특유의 짠맛은 없고 그치? 그 된장이 가지고 있는 그 콩의 고소한 맛 있잖아요. 그게 되게 은은하게 나요. 은은하게. 이렇게 밸런스가 되게 좀 잘 맞지 않아요? 그치, 그치. 별로 물리는 맛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단맛이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부드러운 물한 번. 또 부드럽고. 양념이 있다 보니까 된장 때문에 검은 재들이 조금 나오거든요. 다음 고기 구울 때는 불판 한번 코팅팬이니까 닦아주고 그 다음 구워주는 게 좋아요. 이 김치 구우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김치 딱 올려가지고. 야, 이렇게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겠다. 여기다가 쌈장 살짝 올려서. 아, 향기. 아, 행복해. 딱 입에 넣고 몇 번 씹으면은 바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되게 동네 상권의 따뜻한 맛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형님이 느끼기에 이게 조금 염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조금 더 숙성이 가까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염지 쪽보다는 숙성 쪽에 더 가깝습니다. 염지가 되면은 고기의 수분이 좀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햄이나 베이컨 같은 그런 식감이 많이 나는데 이거는 그냥 진짜 생고기의 식감이 오히려 더 많이 느껴져요.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님, 저희 죄송한데 공깃밥도 하나 같이 시킬게요. 네네. 자, 여러분, 후식냉면입니다. 이제 5,000원이고요. 살얼음 동동 띄워진 육수에다가 면하고 무김치에다가 그냥 오이하고 이렇게 있네요. 자, 이렇게 살짝 풀어가지고 한번 육수 한번 먹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냉면은 제가 볼 때 이제 시판용 기본형 냉면 육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특색은 없고 입가심하기에 딱 좋은 냉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밥도 밥솥에서 바로 떠서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주문한 이유는 된장수밥처럼 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마지막 후식으로 먹으면 진짜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된장찌개 맛보다는 약간 매운탕 같은 그런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아, 맛있겠다.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네. 식당에서 많이 먹었던 된장술밥하고는 또 다른 색다른 맛입니다.
여기까지 군포 당동 된장 숙성 삼겹살 조쿠만 식당을 소개해드렸고요. 간단하게 장점과 단점 몇 가지 짧게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장점은 된장 숙성이라는 이 식당만의 특색과 차별화가 느껴졌고요. 또한 고기 굽기 좋은 참숯과 마치 집밥 같은 참구성 및 된장찌개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외에 술맛 나는 옛스러운 식당 분위기가 아닐까 싶네요. 단점으로는 삼겹살을 된장에 숙성했다라는 것은 고기에 양념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구울 때 방심하면 고기가 타기 쉬웠고요. 된장 숙성의 특유향이 고기에 배어있기 때문에 생고기를 선호하는 손님들에게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외 불판 가까이 흡기가 없어서 연기나 기름 튀는 것 정도로 작은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맛있게 식사했고 기억에 남을 만한 식당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